우리가 드디어 첫 데이트를 나가게 됐습니다. 오늘 각자 약간 데이트룩 느낌? 점심시간이고 남자분들은 다 나가있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번에 내가 첫 데이트로 이분과 하고 싶다 한 분씩 나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그분이 계신 곳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지은님부터 일로 와서 아 이렇게 얘기 안 들리게 속말로 아, 그럼 그분이 계신 곳입니다. 오 마이 갓. 아, 여기 나가면 되나? 재밌게 하고 오세요. 맛있게 많이 먹고 배고팠으니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채연 씨. 많이 기다렸어요. 얼마나 기다렸어요? 모르겠어요. 배고프다. 응. 아까 토스트 먹었어요? 먹었어요. 토스트? 안 드셨어요? 네. 누가 해줬어요? 지훈 오빠. 잘하시더라고요. 버터 막 이렇게 해가지고. 아 버터에 하면은? 되게 잘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. 잘하진 못하죠. 그냥 이제 생존. 네. 아, 잘 못해요. 달라졌네 갑자기? 엄청? 달라졌다고요? 아 아까랑 머리가 다르구나. 엄청 달라졌네 진짜. 아, 느낌이 완전 달라. 부끄러워라. 물 따라줄게. 누구일 것 같았어요? 나 진짜 몰랐어. 넌 알았어? 누가 있을지 알았어? 네! 알죠?
어. 어서 와. 안녕. 여기 앉아. 아니 나는 아무도 안 올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어 그게 난가? 하고 걱정했어. 계속 늦게 와서? 아 늦게 오면 올수록 계속 막 초조하고 막 설레기도 하고 막 불안하고 아 막 여러 생각들이 너무 아 많았어. 그래도 같이 먹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. 같이 먹을 수 있어서 다행인 거야 아니면 뭐 누나라서 다행이야. 어, 진짜로? 저희 교차 숙성 흑돼지 저거 하나랑 저 숙성 뼈등심 하나랑 네 그리고 콜라 한 병 몇 개 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의정씨 나 두 분이 오실 줄도 몰랐네. 먹을게요. 누구랑 이제 밥 먹고 싶냐고 했을 때 저를 저랑 어 그쵸 감사합니다 일단. 어때요 기분이? 아, 그러게 너무 좋은데요? 앉아 있는 아 너무 좋죠 제가 진짜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하고 근데 약간 뜻밖이기도 하네요 좀 아 진짜 근데 뭐 이게 뭐 너를 좋아해 이렇게 받아들이진 않고. 그냥 좀 더 이야기하고 싶다 정도로만 저는 해석할게요. 우리 이상으로는 생각을 안 하고. 우리 둘 다 의외인가? 둘 다 응? 의외야? 둘 다? 응, 둘 다. 뭔가 기다렸던 사람이 있어요? 없어요? 없었어요. 왜냐면 지금 조금 혼란스러워가지고 지금 되게 이상하다. 되게 또 15분 되게... 그거랑 또 틀리네. 어. 아, 그러니까. 이게 또 다른 모습이시네. 아 그래요? 네. 누가 나한테 그랬는데? 약간 계속 사람이 달라지는 것 같다고. 뭔가 그 우리 다 같이 있을 때는 네. 대장님 같은 느낌. 그게 되게 컸었다고. 아. 분위기 메이커. 뭔가 지금 소수로 보니까 또 되게 느낌이 다르네. 아. 저도 좀 보기보다 수줍음이 좀 있어가지고 그니까 아, 그래? 수줍음 있어가지고 수줍음. 아, 두 명이어서 놀랐어요 아, 놀랐어요 수줍음 아, 근데 이렇게 두 분 오시면은 그러면 그럼 어떡해. 다른 분은 이제 또 그러실 수도 있고 근데 또 다른 그 분한테도 또 두 분이 붙었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. 거고 그치 그치 그건 이제 모르는 거예요
하나 물어봐도 돼요? 저 왜 혼자 먹어? 왜 혼자 먹어요? 아, 선택을 안 했다고요? 그러면 한 사람한테 막 두 명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?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좀 충격이었죠. 선택이 안 된 건 뭐 아예 나한테 관심이 없어서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것도 좀 다 필요하니까 제가 좀 처음에는 네 약간 지켜보는 그런데 거기서 좀 느꼈어요. 너무 지켜만 보면 안 되겠다. 네, 좀 적극적으로 해야겠다. 근데 저도 두 분이랑 이야기할 때 가장 재밌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저도 좀 의외였어요, 근데 그건. 그치, 어, 이제는 아예 대화를 안 했다가 이제 오늘 한 거니까. 사실 오늘도 15분은 짧은, 사실 짧은 얘기를 안 했죠. 짧은 얘기. 그래서 밥이 먹고 싶었나 봐요. 나온다. 맛있겠다. 엄청 많이 나온다, 봐. 와, 대박이다, 이거. 우와, 전복밥이네. 먼저 덜고 이렇게 두 개를 비벼서. 와, 건강해 보인다. 네, 진짜. 소주 시켜요?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. 같이 밥 먹을 사람 이렇게 하셨잖아요. 뭔가가 다른 사람보단 조금 더 괜찮은 포인트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첫 인상과는 계속 볼 때마다 좀 다른 모습이니까 대화할수록 또 다른 모습이고 15분 얘기하고 나서 더 그럼 또 궁금 또 다른 모습이 뭐가 있을까? 그랬던 것 같아. 어제는 오빠랑 개인적으로 서로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아예 일절 없었던 것 그렇죠. 같았고 그냥 아는 게 없었어요. 모두 다른 사람도 잘 모르지만 그중에 제일 몰랐던 것 같아요. 약간 뭐라 해야 되지? 진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파악이 안 되는 그런 게 있지. 미묘한 남자구나. 그렇게 해석하셔도 뭐. 네. 의정님이랑은 되게 말이 진짜 잘 통하고 좀 티키타카가 진짜 잘 된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약간 이성적으로서의 매력은 채연 씨한테 좀 더 느꼈던 것 같아요. 조금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, 저한테. 제 사정권 안에 좀 들어오시지 않았나. 네. 메뉴 봤어? 봐봐, 메뉴. 그래도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다행히. 회는 아니야. 생 음식이 아니야. 그래도 우리 약간 입맛이 비슷해서. 그렇지. 어머니랑 입맛이 비슷해. 똑같아. 우리 엄마랑 똑같은 것 같아. 엄마야? 그러니까 엄마 같은데? 밥 사먹고 올려줄게요. 잘했다. 한식의 정석 같은 느낌. 나 좋아, 한식 좋아. 와, 뭔가 게이트인데 이렇게 한식 먹은 거 처음이라는데. 그러니까, 나도. 독특한데? 맛있게 먹겠습니다. 됐습니다. 주는 거야? 나도 줄게, 그럼. 갈치 속젓. 아, 갈치.
맛있겠다. 두근두근. 어때요? 좀 맛있어 이거. 맛있어. 맛있어.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? 또 사람 만나고 감정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과정이 짧아 아니면 길어? 긴 편은 아닌 것 같아 확실히. 약간 나는 호감이 들면 그 사람이 이렇게 좋은 점만 자꾸 내가 봐. 그 사람한테 맞춰서 변해가 내가. 아, 그렇지. 호감 가고 막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내가 계속 이렇게 정처 없이 이렇게 빠져드는. 어쨌든 진현 씨 처음에 이렇게 컨텐츠 찍으면서 만났던 거잖아. 그럼 호감 이런 거 없었어? 사제 시간으로 만난 거잖아. 이 사람을 가르쳐놔야 돼. 내가 이게 이거에 집중했어. 그래도 생김? 그래도 생길 수가 있잖아. 진짜 솔직하게 이성적 호감보다는 그냥 오 멋있으시다 그냥 이 정도가 다였어. 되게 멋있으신데 매너도 되게 좋고 근데 뭔가 이렇게 장난기도 되게 많고 뭔가 편하게 잘 풀어주시려고 하는 그런 느낌? 그런 느낌은 아니다. 아니, X? 노코멘트. 한참 뒤에 출발한 거야? 우리 남자들 먼저 가고 나서? 아니 무슨 뽑기 봉투로 뽑기 어? 같은 거 한 다음에 아 진짜? 뽑기가 어떻게 했는데? 왜? 뽑기? 이게 그 라라님한테 귓속말로 네, 데이트하고 싶은 사람 말해봐. 아 여기 출발하기 전에? 웃으면서? 아니 왜 좋아서 웃는 거지 뭐. 아, 그래? 그, 우리 수영장 앞에서 대화했잖아. 그게 난 거지? 문자 내용이 아니, 어? 누나가 보는 문자 내용이 그게 나 아니야? 맞아. 그러니까 왜? 저, 어? 답변을 받았잖아. 아, 그래서 내가 좀 약간 좀 미안해서? 미안? 아 근데 뭐 그럴 수 있지. 첫인상이랑 저녁에 데이트하고 싶은 사람을 또 물어봤잖아. 바뀌었어? 아니면 그대로야? 바뀌었어. 어 그대로야? 어 근데 내가 어저께 질문을 했거든? 내가 어저께 아, 예술노 그거 말한 거 좌절한 거 알지? 그 질문하고 근데 아, 그 이제 그 사람은 날 안 한 거지. 그게 누굴까? 그러게. 아 근데 이제 이게 모르는 게 계속 지내다 보면은 바뀌는 거 같아. 맞아. 내가 처음에 그 첫인상 말할 때 우리가 제일 늦게 들어왔잖아. 잘 못 봤어. 근데 이제 그 진영이가 막 말 부끄러웠잖아. 그래서 진영님이 기억에 남고 그리고 지윤님이 목소리가 좋으셔서 기억에 남는다. 첫인상으로? 어. 아, 했지. 진영님이랑 너랑 저를 말했으니까 그래도 지윤님이야 이렇게 했는데 왜 그래? 아니 근데 아니야. 아 왜? 빨리. 아니, 말하려다 말아 왜? 아 너는 너는 뭐라고 했어? 너는. 뭘? 첫인상이랑 그거 뭐라고 했어? 첫인상은 그 서영이 데이트하고 싶은 사람은 아 이건 노코멘트 하고 싶은데? 알았어. 어차피 나 아니니까. 유정이 누나 있어. 유정이 누나.
음료 먼저 놔둘게요. 아, 네. 그냥 내 지인이니까 더 그런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싶었달까? 그냥 그런 의미로? 우와, 진짜 맛있겠다. 우와. 치즈 짱콩. 먹겠습니다. 내가 살 발라줄게. 와, 살 봐. 완전 통통해. 맛이 조금 있을 수도 있거든? 어, 보면서 잘 먹어. 먹어. 너 하면. 그래. 힘이 없어? 빨리 먹자. 잘 먹겠습니다. 맛있어. 맛있다. 와, 살 것 같다. 맛있다. 왜 이거 뭐 비벼 먹는 거 아니야? 여기다 떠줘? 우도 먹지? 아, 먹을 줄 아네. 진짜 잘 발랐다. 누나 이거 봐. 이거? 거의 뼈만 남았어. 넌 이렇게 원래 잘 챙겨주는 스타일이니? 어, 글쎄. 그런가 봐. 나는 내가 스스로 잘 챙겨주는 스타일인가?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그냥 챙김을 받는 거를 좋아하는데. 너가? 응. 근데 또 이렇게 있으니까 또 하게 됐네. 아마 응. 모든 사람에게 잘해준다? 좋아하는 사람이면 하지. 관심 없는 사람인데 그냥 막 하진 않겠지. 어쨌든 제가 지목한 분이랑 한 거잖아요. 그래서 좀 얘기도 그때 많이 한 것 같고 좋았어요. 가장 설렜던 순간? 밥 먹었을 때요, 지은 누나랑. 생선 살도 이제 발라서 누나 밥그릇에도 놔주고 그냥 같이 이렇게 나눠서 먹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좋았었던 것 같아요.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이라서 좀 더 끌렸던 것 같아요. 시윤태 한 번도 안 보자. 거실로 가자, 거실. 거실로 뵙지 않나. 언제 왔어요? 저 아까 엄청 일찍 왔는데? 언제 왔어? 언제 방금. 왔어요? 방금. 아, 근데 어디 누구랑 먹었어요? 혼자 먹었는데? 혼자 먹었어요. 근데 아니, 뭐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. 진짜로? 진짜로. 그래서 혼자 먹었죠. 심지어 아까 1시간 일찍 왔어요, 여기. 그래서 여기 돌아다니고
저기에도 누워있다가 여기도 앉아있다가 할 거 없어서 공 들어가 있었어요. 아니 저 억울해. 이게 무슨 일이야? 나 고기 혼자 먹었다고. 진짜로? 근데 나는 서운하지 않아. 혼자 6만 원어치 먹었다니까요. 다 먹지 못해. 잘했다. 잘했어. 잘하지 마. 더 먹어야 돼. 더 먹고 왔어야 돼. 어? 뭐 있다. 뭐지? 8개인데? 이거 뭐야? 아, 나 이제 편집도 무서워. 아, 저것도 뭐야? 뭔가 저 뭘까 저거? 뭔데? 뭔데? 어! 아니 이거. 어, 나 좀. 아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인사 사고 해야죠. 네. 아. 데이트 즐거우셨나요? 네. 어, 한 분이 대답을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. 어, 정말 한 분 한 분 소감을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어떤 데이트를 보냈는지 너무너무 궁금하네요. 맞아요. 아, 일단 여러분들이 데이트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다음에 뭘 할지 말씀드리러 저희가 왔습니다. 네, 오늘 낮에 또 하루 종일 또 데이트를 하셨기 때문에 이 다음 하실 건 바로 데이트입니다. 또 데이트입니다, 여러분. 주구장창 데이트를 하게 될 거예요. 네. 아~ 여러분들을 위해 바로 저녁 데이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. 이 저녁 데이트는 굉장히 특별한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. 지금 여러분 앞에 8장의 봉투가 보이시죠? 네. 마음에 드는 걸 지금 골라주세요. 골라주세요. 우리 왜 이렇게? 네. 자, 남자 이게 마음에 드는 봉투를 모두. 우리 왜 이렇게 막 급하게? 몰라.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. 죄송한데 돈 봉투가 아닙니다. 네. 이러실 게 아니에요. 돈 봉투가 아니에요. 솔직히 돈 봉투인 줄 알았어요. 네. 어. 자, 아니 펼치시면 안 됩니다. 이 8개의 봉투 중 한 봉투에는 N 마크가 그려져 있습니다. 자, N. 자, 하나, 둘, 셋 하면 봉투를 열어주세요. 하나, 둘, 셋! 셋! 네, 각자 확인해 주시고요. 자, 확인해. N 마크! 오! 왜요? 오늘 바로 당신이 러브 메이커입니다. 와. 아. 지금 이 반응이 러브메이커가 어떤 건지 몰라서 이 반응인 거고, 네. 러브메이커는 정말 왕입니다. 오. 오. 네, 러브메이커가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. 이 러브메이커는 오늘 본인을 포함한 모든 출연진의 데이트 상대를 매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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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서 왕. 러브메이커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. 네. 러브메이커가 설정해주는 그분들과 네. 데이트를 하게 되실 겁니다. 네. 어떡해. 이 러브메이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게 본인도 어떤 분과 데이트를 할지도 되게 중요하지만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데이트 매칭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처음에 약간 좋은 것 같으면서도 좀 부담도 되고, 생각도 네. 조금 해야 되고 네. 어렵다. 그래도 저는 러브메이커가 좋은 것 같아요. 저도요. 네. 네. 다음 저녁 데이트를 함께 할 커플들을 매칭해 주세요. 지금요? Right now. Now. 요즘 이거 좀 빡세다. 왜 날 봐? 아, 됐어요. 아, 아니네. 아, 일단. 저요. 저요. 서영이랑 한번 밥 먹고 싶습니다. 밥 먹고 싶습니다. 밥 먹고 싶어. 설렙니다. 네. 얼굴 빨개졌어. 아, 귀여워.
이렇게 나온 마당에 영솔님 어필 안 해도 되나요? 저희는 이제 너무 잘 알 거기 때문에 네, 텔레파시 받... 알겠어. 잠시만요. 여기서 재밌는 건 이것을 받아줄지 아닐지는 우리 지은이에게 달려있습니다. 네, 오늘 러브메이커의 권한이기 때문에 네, 싹 다 무시하셔도 돼요. 사연 그 영솔 오빠는 그 의정이랑 매칭 네. 시켜주신 걸까? 네. 알겠습니다. 나 아까 데이트할 때 지은 누나한테 말했었는데 잘 참고해줬으면 좋겠어. 이야! 자 그러면 만약에 지은님이 또 데이트를 하자고 한다면? 저는 좋아요. 한다면? 저는 좋아요. 0.5초의 망설임 정도. 자 그럼 뭐 시간 끌지 말고요. 네. 러브 메이커. 네. 본인이 오늘 저녁 데이트하고 싶은 상대를 골라주세요. 골라주세요. 네, 그럼 하겠습니다. 저는